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영 의원 모시고 S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STI도 반도체 관련주가 되는 거죠? 네. 예.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 STI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이 CCSS라고 하는 이 제품 매출 비중이 91%인데 이 CCSS는 그 반도체 그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그 공정에서 그 공정을 진행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하잖아요. 그 화학약품을 공급해주는 중앙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반도체건 디스플레이건 상관없이 투자가 일어나면 수혜를 받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사면에 산업이 다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 제품을 제가 이 회사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올해 지금 성장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3분기까지도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에 따른 내년 내후년 성장 스토리는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는 올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되게 좀 전 높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들은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일단 이 회사는 그 외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멀티플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좀 합니다. 네. 일단 실적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제가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2018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다 좀 괜찮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기초 체력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올해 좀 좋았던 이유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황 부진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 수혜를 받는 핵심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리 업황이 부진했지만 비메모리에서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올해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거에 근간이 되는 지금 수주 잔고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보시면 2017년 이후로 지금 제일 좋은 페이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산업이 다변화가 잘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업황은 부진했지만 비메모리에서 올해 이제 그 7나노 공정 EUV 신규 라인이 투자가 되면서 좀 올해 메모리 업황 부진을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나노 공정 EUV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최신 공정으로 주력으로 지금 시장에서 세이지하고 있는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이쪽 공정은 이제 막 투자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뉴스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TSMC를 잡겠다라는 이런 등등등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쪽 시장에 대해서의 그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7나노 공정, BMOR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메모리 업황은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BMOR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내년에도 더 이제 계속 업사이클로 간다라는 점과 디스플레이는 올해 좀 쉬었지만 내년부터 이제 QD OLED 등등등 이제 폴더블 관련된 투자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올해까지는 투자가 많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라는 점에서 지금 엮여있는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 지금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점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일단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예,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확인이 된 게 아니죠. 예, 가격 올라가는 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그 디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하는 이제 스팟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올해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다시 디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요. 올해 반도체 업체, 메이저 업체들이 다 공급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급 증가율은 조금 레벨 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5G 모바일 스마트폰의 뭐 큐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서버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다시 1분기, 2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저기 그 서플라이 체인들은 사실 P보다는 Q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Q가 늘어나면 실적은 좋아지는데요. 전방 업체들 입장에서는 P가 늘어나야 일단은 PQ 다 늘어나야 아, 최고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이제 그 업황이 좋다라는 걸 전방업체들이 확신을 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를 진행해야 서플라이 체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케이스는 P랑 Q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다시 올라야 이제 업황이 대충 돌아섰구나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수요와 공급이 정말 수요 우위의 시장이구나 정말 업황이 좋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Q는 전략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점유율 싸움을 하기 위해서나 등등등 다만 이 업황을 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P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다시 P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내년 1분기, 2분기에 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들은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연간 실적 전망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올해 작년 대비 성장하는 해로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마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은 3천억 초반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역시도 매출액은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 회사는 전공정 장비가 아니라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업체들의 투자 기조는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가 좋으면 그때 투자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려면 일단은 건물은 미리 지어놓고 이런 인프라는 미리 깔아놔야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이제 메인 공정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물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준비에 해당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는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황이 썩 좋진 않았지만 이쪽 장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기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업황에 대한 준비 개념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들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 올해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안정성은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QD OLED 투자 그리고 네.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 이제 수년간 투자가 되지 않았던 A5 다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개연성이 있는 해가 2020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는 없었지만 국내에서의 디스플레이 투자도 다시 재개가 되는 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장치는요 반도체, 그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올 연중 내내 보니까는 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네. 다른 저기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상승하는 그 기울기 가파른데 네. 여기는 가파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완만하게 네. 그냥 저기 그 한 두 배 정도 올랐다가 가파르게. 네, 굉장히 편하게 그냥 좀 완만하게 좀 주가가 올랐는데요. 근데 상승 폭으로 보면. 그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 서플라이 체인 주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실적에 근간이 되는 이런 수주 공시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업황은 별로 안 좋은데 실적은 잘 내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 좀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뭐예요? 그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그 잉크젯 기술이 적용된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잉크젯. 네,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집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 그것처럼 그
헤드에서 잉크를 분사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 공정을 진행하는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뭐 PCB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뭐 스프레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액체를 증발시켜서 그 기화된 액체를 이제 원하는 영역에 묻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왔는데, 이게 스프레이 방식이나 그리고 이 증발원 방식의 그 증착은 소재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를 기화시켜서 그 하늘로 붕붕 떠다니는 그 기체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묻히려면 낭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잉크젯,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부분에 잉크를 뿌려서 이제 바로 소재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장비를 지금 신규 장비를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그 TV용 베젤에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런칭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올해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안정적인 시각을 내고 있고, 내년에는 디스플레이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 장비까지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잉크젯 장비로 실적을 내본 회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적용되는 신공정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해서 좀 살펴봤고, 지금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의 저기 그 이 관심도 사실 네.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거죠.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통신 장비주 이쪽에 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수년간 투자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폴더블이나 그리고 이제 QD OLED에 대한 투자는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수년간 쉬어왔던 투자의 재개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이쪽 업황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들은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는 신규 장비에 대한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 사이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아프겠죠. 예. 근데 앞으로의 스킴은 과거처럼 투자가 없다가 한 해에 몰아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 나쁘게 보면은 모멘텀이 좀 세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사이클 내에서 신규 장비를 런칭할 수 있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